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각도사님 모시고 2022년 이민년 소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소띠분들은 이민년에는 삼재가 끝나고 이민년이 들어서서는 이제 새로운 이제 새싹이 돋아서 내가 그 새싹을 뜯어먹을 수 있고 풀을 뜯어먹을 수가 있는 기운들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어두운 터널을 이제 지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민년에는 이제 새로운 길, 새로운 도약, 그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맥,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변화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변화를 조금 수긍해가지고 넘어가 주시면, 또 내일에 있어서도 이민년에는 행복하고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영업운은 어떻습니까? 사업 영업운은 우리 소띠분들은 우직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고 인내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업 영업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민년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 영업은 크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고 가시고, 그렇다고 뭐 너무 좋아가지고 들뜨지는 마시고, 그래서 참고를 하고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 승진은 어떻습니까? 직장 승진 같은 경우도 올해는 이제 이민년에는 우리 소띠분들이 기다려왔던 기회고 기다려왔던 소식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새싹이 돋고 풀이 돋는다는 거는 나한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장에서 승진이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올해는 이민년에는 되게 좋다고 봅니다. 관제 구설수는 어떻습니까? 관제 구설수는 없는데, 있는 분들이 작년에 있었던 분들은 올해 뭐 관제 구설수가 있고 소송이 있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런 부분들은 나한테 유리하게 들어가시기 때문에 뭐 소송이 들어가셔도 금방 끝나실 것 같고 또 좋게 넘어가실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관제수를 우리가 조심하고 피해야 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 무당들은 이제 뭐 처방이고 양갑이고 뭐 이렇게 비방이고 하는데, 뭐 간단하게 하는 거는 뭐 지금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비방이나 처방은 다른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간단하게 뭐 내 속옷에 빨간 매직으로 생년월일을 적고 관제 소멸이라는 글자를 적고 그거를 멀리 산에 가서 좀 태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소멸이 될 수가 있으니까 태울 수 있는 곳에 가서 태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운 같은 경우는 우리 소띠분들이 신경성으로 많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미나 장이나 좀 탈이 나실 수가 있고 약해질 수는 있지만 그게 너무 크게 나빠서 안 좋은 건 아니니까 그것만 참고하고 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서 변동수나 이동수는 어떻습니까? 올해 문서 변동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동 변동은 나한테 좋게 들어오는 이동 변동, 그리고 나한테 좋게 좀 이 받아들이는 운이기 때문에 문서라든지 이동이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올해는 새로운 변화가 났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사고나 사고수, 낙매수는 어떻습니까? 사고수, 낙매수는 우리 소띠분들이 크게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조심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민년에는 사고수라든지 뭐 접촉사고라든지 뭐 미비하게 내가 좀 다친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서 크게 사고는 안 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